전 정치 안 합니다. 거짓말을 잘 못하시네요. 차기 대선 후보 기사 그거 그냥 인터넷에 인기 좀 있다고 기자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. 아유 피곤하고 욕만 먹고 정치 같은 거 뭐하러 해요. 차라리 그 시간에 프로그램이나 개발하지. 그럼 프로그램 개발하세요. 더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네요. 저희 집사람이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요. 뭐 좋은 작가나 작품 추천받을까 해서 나왔습니다. 작가가 마음에 들면 당장 살 수도 있고요. 한 명 있긴 하죠. 그래요? 누군데요? 장태준.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 별로예요. 화풍도 너무 거칠고 올드하잖아요. 반면에 폭 넓고 안정적인 분이죠. 이래봬도 벤처 1세대 출신입니다. 안정적인 거 추구했으면 이렇게 성공 못했어요. 젊었을 땐 모험도 기회지만 이제부터는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죠. 그 혹시라도 아주 나중에 정치할 마음 생기면 서 대표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겠습니다. 아쉽네요. 네, 다음에는 정치 얘기 말고 사업 용건으로 만나죠. 저한테는 이게 사업입니다. 몇천억 대 부자라면서 엄청 소탈하네요. 잘난 척도 안 하고. 껍데기에 속지 마. 자기 분야에서 탑에 올랐다는 건 발밑에 피웅덩이가 고였다는 뜻이야. 수많은 경쟁자, 적대자들이 그 발 아래 피 흘리고 쓰러졌겠지. 지금도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을 거야. 과연 누구랑 손을 잡아야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지. 결정을 서두를 수 있게 도와줘야겠네.